너랑 나랑 긴장감도 없고 서로에 대한 설렘도 없고 정? 정으로 만나는 거야? 제이님에게 의뢰를 받고 준비한 아주 특별한 컨텐츠예요. 존잘남과의 2대1 데이트입니다. 술 좋아? 아니, 술 안 해. 아예 안 좋아? 술 먹는데도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예쁘네. 두 남성분은 제이님이 지금 먹고 싶을 것 같은 디저트를 준비해서 오십니다. 무슨 젤리 안 먹어? 네가 젤리 먹은 거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벌써요. 그 내리죠. 자, 다음 라운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라운드는 제이님의 사진을 찍을 건데요. 이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은 사랑하는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다. 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준 사람은 분명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이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다. 두 분은 각자 20분씩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이님을 무대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 투표를 해서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이 단둘이 오리배를 타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리배 탄다고? 떨어져 있겠네? 오리배 타면 진짜 이제? 어디가? 쟤는 어디 가세요? 나무를 관찰하고 있어요. 왜요? 나무는 신기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사진 잘 찍어요? 사진 잘 찍어요. 아, 진짜요? 네. 사진 잘 찍으세요. 저는 제가 찍는 잘 못해요. 먼저 해, 먼저. 우리 먼저 할래? 아니, 먼저 할게. 아, 하세. 저 5분만 주세요, 5분만. 사진 되게 잘 찍으신다는데? 아니, 뭐 야구 감독이 뭐 야구를 잘해? 야구 감독 기분도 야구는 잘하죠. 그렇구나. 저쪽 가서. 저기? 말끔하게. 아, 맞다. 네. 저쪽 가서 찍자. 그래. 사진 잘 찍는 거 맞아? 너무 야, 아니 이런 괜찮네? 그치? 예쁘네. 잘 나왔네. 찍었어요 벌써? 네네. 그만 호떨만토로 찍으시네 그냥? 잘 찍던데 사진? 네. 아니 아 나를 찍으라고 널 찍지 말고. 아 추워. 되게 자세도 잡아주던데? 금이 뭐해? 안물 사진을 잘 찍고 안궁 나 여기서 찍자. 아니 나 저기서 찍고 싶어. 저기 바다 저기 한강 앞에. 아 나 한강 보면 좀 우울해지는데. 왜?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해. 이상한데? 올라와 봐. 됐어! 그만해. 봐봐. 뭐야? 잘 찍었네? 왜 이렇게 잘 찍었어? 야, 구름이랑 예쁘게 나왔네. 잘 찍지? 내가 또 이런 감각이 있다고. 근데 봐도 봐봐. 여기서 찍은 거랑 봐봐. 겨우 바꿔. 진짜 낫지? 뭔가 잘 찍었지? 이거 확실히 진짜 그런가 보네. 이게 진짜 이 말이 있긴 있나 보다. 진으로 잘 찍었는데? 하하 이걸 어쩌지? 나 엄청 잘 찍었는데. 자, 두 분이 찍은 사진은 PD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투표를 올릴 거예요. 가장 많이 투표수를 얻으신 분이 제이님과 함께 오리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찍히는 직업이지 찍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카메라 학벌 나왔거든요. 자꾸 어딜 가세요? 가만히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저... 아, 자꾸 어딜 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관찰하고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관찰을? 나무를 할 데 없군. 자, 한 10분 정도 지나서 저희가 투표 결과를 봤는데 나왔어요? 네, 제인이 한번 핸드폰 한번 봐주시겠어요? 몇 대 몇? 그냥 한쪽으로 쏠렸어요, 아예. 뭐가 2번인데? 자, 투표 결과는 재열님이 더 많은 투표를 받아서 이기셨습니다. 좋아하죠? 네, 저기! 아,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아, 내가 나... 아, 제인이 혼자 하잖아요. 아, 야, 돌려라. 아, 좋다. 아, 힘들어. 아, 우리발 로망이 있었는데. 무슨 로망? 우리발 기대했어. 아! 아, 안 잡았다고! 자, 생각지도 못하게 재열님이 이겨갖고. 자, 이제 아마 마지막 데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요? 네. 하고 싶은 데이트, 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든가. 저는 나를 바라보며 노래 불러주는 그런 로망을 살짝 뽑았다니까. 남자가 불러주는 감미로운 노래. 세레나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래 맞춰. 아니요, 저. 아, 진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코스를 왼쪽으로 향해 우리 동상 한번 꼭 불러봐야 해. 저부터 할까요? 제인이 어땠는지 한번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진심으로 불러줄 수 있어요, 제인님이 위해서? 장난치부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가? 아, 진짜 진지하게 웃음기 싹 빼고, 진짜 재열님, 제인님한테 불러줄 수 있는 진짜 진지한 노래 1점만 딱 깔끔하게 볼게. 유튜버 정재열이 아니라 사람 정재열이에요.
제이님 어떠셨어요? 두 분 다 노래 들어봤는데. 오, 되게 잘 부르시는 것 같고. 네. 목소리도 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어떤데? 아, 에이, 좋았어. 이렇게 노래 불러준 처음이었어. 뭐가? 다 좋았다고. 어떤 부분이? 귀여워. 얼마나? 많이. 일로 와. 귀여워. 내가 봐라. 되게 위계의식을 느끼시나 봐요. 그랬죠? 어, 네. 재현님, 어땠어요? 미대들 타는 거? 난 아, 아까 진지한 노래 잘 불렀다고 또 이렇게 됐어요. 범수님께서 편지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 편지는 범수님이 재열님한테 보내는 제이님의 매력에 대해서 담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재열님이 잊고 지냈던 제이님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안다요. 안녕하세요 재열님. 오늘 같이 데이트했던 고범수입니다. 오늘 같이 데이트하면서 제이님한테 느낀 점은 참 섬세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요. 아니 홍콩 김 진짜로 음식 모자에 좋았어요? 저 김치 먹고 아 잘해요. 아 진짜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세요? 네.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두 분 눈에 항상 웃을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보다 진짜 메인은 재현님이 제이님한테 써주신 편지예요. 편지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제이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훑어버려요 그냥. 자 그럼 오늘 하루 동안 2대1 데이트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어땠어? 솔직히 내가 찐으로 좋아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어이가 없었죠. 왜 어이가 없어요? 그냥 이 여자가 나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겠구나. 이건 갑자기 뭐예요? 아까 너 못 봤지? 어? 정말 나 울었어. 아 저 어이없네. 진짜 좋아하더라. 진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분이시니까 이제 내가 잘 그리고 제이는 통금이 9시? 질투 나죠. 질투 났어요? 그럼 그런 순간 있었어요? 가장 질투가 났던 순간?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좀 멋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잘생기셨는데 그냥 재열이만 보이긴 했어.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까 노래 그런 거 치고는 좀 아니야 좀, 좀. 우리 배탈 때 진짜 실망하던데 좀 노래 잘 들었다. 사실 재열님이 제이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너 근데 이 편지는 네. 오늘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공개? 자 다음화 반대 버전이죠. 본인 아. 영화와 함께 2대1 데이트를 한 후 제인도 똑같이 재현님에게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두 분이 동시에 읽도록 할게요. 제 이상형으로 소개되나요? 당연합니다. 혹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어떤 거요? 마스트.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